오늘 이제 또 경기에서 되게 얻는 게 많았던 경기면서 또 이기기까지 해가지고 얻었던 게 되게 많았던 날인 것 같습니다. 저도 오늘 1세트 같은 경우에 좀 탑이나 바텀 초반에 둘다좀 힘들어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잘 버텨서 한타 잘해서 이긴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정말 연습에서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, 당연히 이제 프로여서 뭐 승리가 중요하긴 하지만, 내용적인 부분에서 또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, 뭐 이제 정말 좋은 점과 또 보완할 점들이 경기에서 다 나와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나왔을 경우에 처음에 만약에 이제 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만약에 이제 갱이 안 당하고 뭐 좋게 나왔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말 강력하게 이제 좀 때릴 수 있었었는데 거기서 조금 이제 삐끗해서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, 근데 보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렇게 삐끗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좋게 나와가지고 좀 더더욱 만족스러웠던 경기였던 것 같고, 또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이즈리얼 서포터까지 나와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. 오히려 좀 이제 안 좋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더 나와야 좀더 이제 보완할 부분이 나와서, 그래서 좀더 이제 만족한다는 표현을 더 많이 반복해서 하는 것 같아요. 이제 다 이제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표현하는 부분이 뭐 이제 연습하는 과정에서 다 나왔던 이제 픽들이고, 또 이제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이제 우리를 또 상대하는 입장에서 이제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. 조합으로 이제 상대나 우리 조합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너무 좀 좋았던 픽이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 픽이 다 된다고 이렇게 다할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, 또 이제 저희 바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진짜 챔피언 폭도 너무 넓으면서 또 이제 다잘 다루기 때문에 우리 팀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무기인 것 같습니다. 이제 뭐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거는 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이제 틀을 깬다 이런 생각보다는 저희 이제 우리 T1은 무조건 이제 이길 수 있는 조합에 맞는 뭐 최선을 다한다 이런 느낌이어서 그냥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목적에 맞춰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사실 뭐 항상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맡은 바 열심히 해야죠. 네.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이제 좀 모르겠는데, 이제 만약 킬은 먹었다 해도 만약에 이제 경험치나 뭐 미니언이나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이후에 이제 뭐 한타나 또 조합의 강한 타이밍 뭐 언제든 살릴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크게 개의치하지 않고 본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이제 나중에 프로비나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. 또 반대로 이제 또 선수들이 너무 이제 그런 거에 좀 많이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. 네. 뭐 경기에서 킬 많이 따여도 사실 저번 지난번 담원전 아 DK전에는 사실 아트가 되게 잘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균형이 잘 맞고 있다고 생각했고, 오늘도 네, 그냥 딜러들이 잘 성장하고 있어서 그렇게 크게 불리하다고 안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. 이제 뭐 1라운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또 이제 다음 주에 새로운 패치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좀 준비를 되게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제 저도 이제 1라운드란 사실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긴 하지만 그냥 뭐 이미 시간이 좀 많이 지났다고 느끼고 있고, 그리고 다음 패치가 또 이제 탑에서 또 바뀌는 것도 꽤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적응을 잘하고 대비를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연승이라는 부분에 신경 안 쓰고 있고요. 근데 이제 이거는 뭐제 생각이고, 근데 저는 제일 해주고 싶은 말은 당연히 이제 경기에서 승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선수들이 크게 신경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경기력이나 지금 이제 연습이나 너무 이제 건강하게 잘 되고 있어가지고 선수들이 오히려 좀덜 신경 쓰였으면 좋겠습니다. 당연히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. 네,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뭐지 팬분들 항상 이제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또 연승 중이라서 팬분들 기쁘게 해드린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하고, 앞으로도 좋은 흐름과 기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
이렇게 좀 이제 처음에 뭐 킬 스코어도 물어보셨지만 이렇게 좀 불리해도 역전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팬들의 응원과 선수들이 너무 스태프들이 너무 열심히 해줘서 그런 것 같고요. 또 이제 프론트까지 항상 아낌없는 지원해줘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. 항상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